안녕하세요. 뉴스킨 에이지랑 미탁, 장건강 MBTI 쇼 진행을 맡은 심현정 프로입니다. 언제나 쉽고 간단하게 여기 재미까지 톡톡 더해서 우리 생활 습관 속 장건강 MBTI에 대해 알아보는 장건강 MBTI 쇼. 내 안의 장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요, 무한 애정도 생기고 우리 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개별 솔루션도 제안드리는 장건강 MBTI 쇼. 그럼 지금부터 유쾌하고 상쾌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분이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으로 신청하셨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장건강 MBTI 쇼에 7.8기로 드디어 신청해서 성공한 뉴스킨을 사랑하는 이두람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두람 프로님. 올해가 이두람 프로님께는 의미 있는 해라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올해로 뉴스킨 제가 14년 차로 뉴스킨에서는 고객 전략팀에서 회원님들의 이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결혼 10년 차에 9살, 6살의 자상한 아빠이기도 하고요. 30대를 이제 끝자락으로 내년이면 벌써 40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 올해는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더 멋지게 도약하고 싶어서 더욱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답이 정말 명쾌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두람 프로님은 어떤 분인지, 장건강 MBTI의 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성향을 나타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두람 프로님, 선택 시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보여주세요. 육즙이 차르르르, 여기 뭐 블링블링한 마블링까지 육즙 고기판이야, 아니면 가볍고 상큼한 샐러드판이야. 이두람 프로님의 메뉴 선택은 하나, 둘, 셋. 아, 네, 이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저의 신조대로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육즙 고기파 선택하겠습니다. 아, 고민 없이 육즙 고기파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육즙이 샤르르, 이건 절대 못 참죠. 자, 다음 두 번째 선택지 바로 들어갑니다. 장 건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입니다. 이두람 프로님께 질문 드립니다. 개운함과 깔끔함의 대명사, 나는 에브리데이 바나나형이다, 아니면 3일에 한 번 혹은 하루 세 번 들락날락하는 눈물형이다. 이두람 프로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아, 제가 이 보기보다 굉장히 세심하고 또 센서티브하고 또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긴장도 사실 많이 하고요. 여전히 긴장만 했다 하면 불러도 너무 무른 그분이 바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제 선택은? 선택은? 하루 세 번 들락날락 눈물형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너무 긴장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길게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이 동지애가 느껴지는 대전이었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장 검사를 한다, 혹은 모르는 게 약이다, 건강검진도 슬쩍 보고 그냥 넘어간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약이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 아, 네. 아,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자, 다음 질문. 자, 이번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보는 대전입니다. 하루 30분 규칙적 운동을 하는 노력형, 아니면 내 장은 문제없어, 내 사전의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전부. 과연 이두람 프로의 선택은? 저는 하루에 한두 시간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오, 정말요? 네, 숨쉬기 운동이죠. 퇴근 후 운동은 일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사실 더 그러기 쉬운데요, 오죽하면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할 때 걷기 운동을 조금씩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점점 조금 걷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도 많이 줄었고 심지어 차 안에서 뭘 먹으면서 항상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사실 게다가 차에서 먹는 음식은요,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이다 보니까요, 살찌기도 너무 쉬운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생활 속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람 프로님과 장 건강에 대한 다양한 MBTI를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이두람 프로님의 장 건강 MBTI 결과는? 6점 고기파 선택하겠습니다. 들락날락 눈물형. 모르는 게 약 숨쉬기 운동이죠. 과연 이두람 프로님의 장건강 MBTI 결과는? 오랜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 심각함을 믿고 싶지 않은 긍정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진 신뢰형.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사소한 맛의 행복에 결정을 맡기는 순간적 낭만가. 하지만 그래도 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당신은 바로 A지향 메타 스타터형입니다. 스타터면 저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죠? 이번에 장 건강 MBTI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 정말 더 돌아보게 되었는데 진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되는데요. 먼저 과도한 육식을 줄이시고요. 채소, 과일, 콩류, 생선, 육류, 잡곡류까지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고요. 음주와 또 가공식품을 조금씩 조금씩 멀리해 주세요. 또 간식이 자주 땡긴다면 뭐 주위에서 이 견과류, 물, 차 등을요 가까이 두고 먹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또 매일 꾸준한 운동은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요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은 물론이고요 추가로 정기검진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장 건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도 너무 많고 설명도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헤매고 있었어요. 제품 선택 MBTI 하시면요, 이 팔랑팔랑팔랑기형 혹은 결정장애형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이 장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선택 방법 간단한 테스트로 알아볼까요? 요즘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보이는 제품 가짓수만 해도 상당한데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사람도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CF 등장인물들을 보고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두람 프로님은요, 유산균 제품 선택 시에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를 본다, 아니면 CF 주인공을 본다, 하나, 둘, 셋, 선택!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답만 보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다, 이 막연한 믿음으로 습관도 그대로, 검진도 안 받고 너무 믿고 내버려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두람 프로님의 선택은? 제 선택은 바로 CF 주인공이 아닌 연구 결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CF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셀럽이라도 그동안 쌓아온 시간의 가치만큼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두람 프로님의 진중한 답변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이 뭔지 먼저 살펴본다, 아니면 제품 디자인을 먼저 살펴본다, 하나, 둘, 셋, 선택! 아, 이거 어려운데요. 21세기 최고의 이 센서티브를 가진 나란 남자, 저에게도 멋짐과 뽐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성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에? 패셔너블할 것 같은 이두람 프로님의 답변이 의외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먼저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자고로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찐 멋짐을 뽐내는 거죠. 장건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시작은 정말 탄탄하게 하고 싶은 욕심 많은 남자랍니다. 그런데 이 저에게 딱 맞는 유산균 제품이 있을까요? 사실 이두람 프로님 같은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만 해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을수록요. 예전과 달리 점점 이 건강이 못 따라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걱정이요. 또 이두람 프로 같은 꼼꼼이 형, 또 끈기가 뚝뚝 떨어지는 작심 삼일형까지 바쁜 현대인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에이즈랑 메타 스타터예요. 그리고 이런 장 건강 스타터를 위해서 쉽고 간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에이즈랑 메타가 곧 본판매된다는 사실! 장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할까 말까 하는 분들도 절로 귀가 열리는 한 뉴스인데요. 바로 부활료로 독창적인 퍼플 브랜드를 합의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이미 입소문으로도 소문이 쟁쟁했던 에이즈랑 메타의 본 판매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에이즈랑 메타는요, 까다롭고 센서티브한 이두람 프로님은 물론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좋아하시는 제품인데요.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또 믿을 수 있는 탄탄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개발 과정은 장장 7년. 여기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인수를 토대로 한 뉴스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인데요. 뉴스킨 자체가 30년 이상 또 스킨케어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이 장점이에요. 이 때문에 다수의 과학자문위원과 연구센터 그리고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프젠의 데이터와 기술, 뉴스킨의 노하우를 합쳐서 7년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 끝에 에이즈랑 메타가 탄생했습니다.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요, 사실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노화 현상과 관련한 유전자 규명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 30년 이상의 연구 경험과 함께 노화 관련 연구 논문도 200편 이상 발표한 곳이죠. 뉴스킨과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에이즈랑 메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제품을 꼭 섭취해야 하는 타겟인데요. 오늘의 게스트 이두람 프로님의 성향처럼 철저하고 센서티브한 세심함, 또 확실한 원재료를 따진다면은 에이즈랑 메타를 절대 빠뜨릴 수가 없겠죠. 에이즈랑 메타는 주원료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 3종을 200억 군 투입했습니다. 김치에서 많이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륨,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특허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총 3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락추로스 파우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락추로스 파우더를 섭취하는 기간 동안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아의 증가세를 살펴봤는데요. 기능성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락추로스 섭취 기간 동안에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주원료와 기능성, 추가로 미적 감각까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요, 눈에 자주 띄어야지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집 곳곳에 두게 되는데요. 이때 디자인이 안 예쁘면요, 숨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랑 메타는 심미적인 디자인까지 집중을 했다는 거. 디자인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보라보라한 느낌이에요. 2022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보랏빛 베리페리처럼요, 트렌디하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퍼플 브랜드라는 거. 에이즈랑 메타의 부활료로
퍼플 브랜드가 함유되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를 모아서 뉴스킨이 독창적인 퍼플 브랜드를 배합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인 에이지랑 메타 얼른 빨리 구매하고 싶으실 텐데요. 드디어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에이지랑 메타 본 판매 이벤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본 판매 이벤트 기본 판매 제품은요, 에이지랑 메타 단일 제품 6개 구성인 에이지랑 메타 500SV 제품이고요. 원래 86만 4천원이지만요, 5만 4천원 할인된 금액은 81만 원으로 판매가 되고요. 메타 500SV 구매 시에 2만 4천원 상당의 에이지락 유스스펜스리 5일분도 사은품으로 증정됩니다. 이 유스스펜스리는 활기찬 삶을 위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현대인의 필수 건강기능식품이죠. 또 이런 혜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적인 혜택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이 메타 500SV 제품 구매 시에 총 7만 8천원의 가격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또 하나, 이 TR9 T와 메타 동시 구매자분들께는요,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1월 TR9 T 스마트 챌린지 기간 중에 동일한 회원번호로 TR9 T 91 패키지를 1개 이상 구매 후에 에이지랑 메타 500SV를 1개 이상 구매하시면요, 사은품으로 TR9 T 쉐이크 흑임자 맛 2포 3박스 총 6포가 추가로 증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월 신규 회원을 위한 혜택도 있는데요. 이 혜택은 오늘의 게스트 두람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에이지랑 메타 본 판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2월 3월 신규 회원을 위한 혜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3월 신규 회원이 에이지락 메타 500SV 구매 시 추가 사은품으로 콜라겐 뷰티 플러스 10포와 멀티 플러스 뷰티 11분이 추가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신규 회원이시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두람프로님 감사합니다. 에이지락 메타 일반 판매는요, 본 판매 이벤트 종료 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판매 시점은 추후 공지문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부터 마음이 막 두근두근 들썩이는 뉴스키너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에이지랑 메타가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에이지랑 메타의 올바른 홍보 표현도 뉴스킨 장건강 MBTI 쇼에서 알려드립니다. 에이지랑 메타의 올바른 표현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 장속 고민까지 쏙쏙 풀어드리는 장건강 MBTI 쇼 뉴스킨 장건강지킴이 심현정 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